전 시간에 우리가 행복, 가짜 행복, 진짜 행복. 가짜 행복은 무엇입니까? 가짜 행복은 상대적 행복입니다. 진짜 행복은 절대적 행복이에요. 그래서 상대적 행복은 이 외면적 가치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외면적으로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을 보면 갑자기 불행해지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 행복이 참 허무한 행복이야. 나보다 더 우수한 사람, 더 이쁜 사람, 더 부유한 사람, 더 잘난 것 같은 사람을 만나면 나는 기분 좋다가도 어떻게? 갑자기 살맛이 없어지는. 그러니까 내가 느끼고 있었던 그 행복, 그것이 참으로 허무한 행복. 제가 그 행복에 대한 허무감을 아주 그냥 뼈저리게 느꼈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행복했었는데 그 행복이 허무하게 날아가 버리니까 그냥 산 맛이 없더라고. 죽어버리고 싶어. 제가 그 의과대학 들어가는 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들어갈 때, 부산에서는 연세대학 의과대학 들어가는 사람이 5명밖에 없었어. 그러니까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너는 어느 대학에 가냐라고 물어보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그때는 이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이 아니라 그때는 세브란스였습니다. 세브란스 의대라고 그랬어요. 세브란스 갑니다. 그럼 사람들이 세브란스 가나? 와, 그러면 목에 힘이 뭐예요? 탁 들어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살맛을 무슨 맛이라 그래요? 제잘난 맛이라 그래요. 이 사람들이 이 제잘난 맛 새 중독이 되면 이게 참 좋아요. 행복해. 행복한데 이거는 일격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참 허무한 행복이에요. 제잘난 맛이란 것이. 그래서 그때는 자꾸 나가고 싶고 사람들 많은데 가고 싶고. 네? 왜? 사람들 많은데 가면 이제 꼭 누군가가 너는 어느 대학에 가냐. 그렇게 그거 물어보면 막, 이야, 좋겠네. 그런 막, 날아갈 것 같은 그런 기분. 그래서 부산에서는 이 개학 시작하기 전에 부산에서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면 이제 개학이 돼서 이제 서울로 올라왔어요. 서울로 다 올라오니까 별로 안 행복해.
야, 이제 부산서는 다섯 명밖에 없는데 이 경기 서울 고등학교 출신들은 이건 뭐 40명 뭐 이래. 그 상대가 돼야 안 돼요. 상대가 안 돼. 그러니까 아, 뭐 그렇게 최고로 잘난 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이제 느끼기 시작하니까 행복감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아,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보니까 다들, 아, 똑똑해. 네. 야, 그러면서 위기가 느껴져요. 네, 그때 이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은 어떻게, 어떤 방침이 있었냐고 하면, 하여튼 그 의과대학에서는 최하위 10%는 떨어뜨려. 그런데 그 같은 동급생들 보니까 다 공부 잘하게 생겨 먹었어. 얘기해 보면 그러니까 이게 누가 최하위 10%가 될지를 뭐예요? 모르겠어. 뭐 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렇게 둘러보면 머저리 같은 놈도 많고 바보 같은 놈도 많고 뭐 이 정도면 나는 뭐 놀아도 뭐 괜찮. 아 근데 지금은 아니야. 바짝 긴장이 돼. 야 이거 아차 잘못하다가는 최하 10%에 들어갈 수도 있구나. 자, 그러고 이제 있는데, 경기고등학교 나온 어떤 친구하고 참 친해졌어요. 왜 친해졌냐면, 그 친구도 클래식 음악을 좋아했어요. 저도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고. 그래서 모차르트니, 베토벤이니, 얘기하면, 아, 재밌어, 그 친구하고. 근데 그 친구도 저를 좋아하게 돼가지고, 야, 상구야, 우리 집에 놀러 안 갈래? 어, 가야지, 가자. 근데 그 친구 따라갔어요. 아, 따라갔더니, 그때는요, 부잣집들은 주로 축대유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축대유에 집이 있으니까, 밑에서, 길에서 이렇게 올려다 보이는, 그래서 계단을 이렇게 좀 올라가야 되고, 이제 계단을 올라갔는데, 대문이 있고, 그게 전종이 있어요. 그거를 누르니까 저 안에서 띠리링 소리가 나더니, 어떤 이쁜 아가씨가 도련님 오셨어요. 그러고 뛰어나와. 그래서 이제 대문을 착 여는데, 기가 팍 죽었어. 정원이란 게 있더라고. 부산에 우리 집은 방 두 칸에 무슨 뭐 정원 뭐 이런 건 없어. 그리고 거기에 조그만 연못도 있고, 금붕어도 있고. 와. 나는 완전히 뭐예요? 거지야. 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뭐, 현관이 있어가지고, 문 탁 열고, 탁 들어가니까, 그 당시는 응접실이라고 그랬어. 응접실에, 요즘은 뭐, 소파,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는 응접 세트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탁 있고, 이야, 참 잘 산다. 그래가지고 이제 앉으라고 그래서 이제 앉았는데 또 기가 팍 죽은 게 뭐냐면 저쪽에 피아노가 있는 거야. 와, 피아노가 다 있어. 그 당시에 부산에 피아노 있는 집은 찾아보기 힘들었어요. 학교에도 풍금 정도밖에 없었지 피아노 있는 학교도 별로 없었어. 아, 그런데 이 친구가 피아노를 뚜껑을 탁 열더니, 예.
뭐 한국 쳐도 줄까? 그러더라. 어, 너 피아노 치냐? 야, 이거 이 부산 촌놈하고는 급이 달라. 이게 완전히 상대가 안 되는 거야. 그러더니 피아노를 쫙 치는데, 와, 산맛 안 나대. 나는 너무 못났어. 촌놈이야. 얘는 훨씬 급이 달라. 여러분, 야, 이거 정말 산맛 안 나요. 내가 이렇게 핫발인 줄 몰랐어. 부산서는 뭐요? 아, 최고 있는데. 아. 그래서 그날 그 친구 집에서 나와서 이제 집으로 와서 우울증에 걸려버렸어. 옛날에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도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아이들도 이런 생각을 하긴 하잖아요. 우린 이 세상에 왜 태어났을까? 우리는 태어난 목적이 뭘까? 뭐 이거 고민 좀 해보다가 포기해버리잖아요. 그날 이제 우울증에 시작하면서 갑자기 무슨 생각을 시작해? 인생이란 무엇일까? 그 생각을 이제 다시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산다는 게 이게 뭐지? 그렇게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 어릴 때 생각대로 답이 안 나와. 물어봐도 답도 분명하게 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제 내 나름대로 저 산다는 게 뭐냐 하고 깊이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산다는 게 아무것도 아니야. 어느 날 밤에 우리 엄마하고 아빠하고 뭐 어떻게 후닥닥 후닥닥 해가지고 내가 이때까지 고등학교까지 졸업하면서 배운 생물학 실력으로 보면 그렇게 우연히 생겨가지고 우연히 목적도 없이 태어나고 이러다가 이제 커서 내가 의사가 된다 하고 서울까지 왔어.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그리고 뭐 또 공부 이제 이게 아차 잘못하면 낙제하니까 이거 대학에서 이게 이제 지금부터 죽으라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 이렇게 고생 고생해서 공부해가지고 결국 의사가 되고, 그래서 힘들게 일하고 돈 벌고, 이러다가 스트레스 받고 늙어서 병들어서 죽어버리면. 또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구나 라는 결론밖에 안 나와요. 그것은 그런 인생, 산다는 게 뭐냐라는 것을 그렇게 정의하는 것은 인생의 무엇을 모른다? 인생의 진실을 모른다. 그것은 인생을 사실대로만 보는 거죠. 그렇죠. 뭐가 빠진 거예요? 그 진선미가 빠져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뉴 스타트에서 배운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그것이 곧 나에게 뭐가 된다는 이 진리, 생명이 된다는 진리.
이거를 빼버리고 나면 그냥 먹고 자고 싸고 일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다가 놀고서 죽으면 되는 거. 그게 사실이야.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생명이 존재한다는 것. 그것을 이제 알게 되면, 아, 정말 나의 삶을 통해서 그 생명이 존재한다는 것. 그런 사랑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그런 사랑 속에서, 생명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우쳐주고, 그래서 이때까지 그것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의 삶이 다 허무해요. 그래서 생일이 오는 게 싫고, 하루하루가 지나가는 것이 싫고, 그렇죠. 이제는 생일 오는 게 즐거워요. 이제 생일도 즐겁고, 다음 해가 되면 내가 한 살을 더 먹으면 내가 얼마만큼 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또는 그 생명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을까 하는 그 기대도 되고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랬거든요. 제가 나이 39살 때 하나님을 만나서 그때부터 드디어 아, 내가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갑자기 내가 산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내 삶이 그렇게 허무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렇게 행복해지고 점점 더 건강해지고 점점 더 멋있어지고 이제 이렇게 모든 것이 달라지는 이런 진리를 한 사람에게라도 더 뭐예요? 전하는 것이 그게 앞으로 나의 의미 있는 삶이 되겠구나. 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빠지면은 의미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저는 많이 이제 강연하러 초청을 받아서 많은 나라들을 댕겼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디까지 가봤냐 하면 예를 들어서 그리스의 베레아라는 도시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도시예요. 베레아 사람들과 데살로니카 사람들. 그 베레아를 갔는데 그 베레아에서 참 저를 재워준 그 가정. 참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정말 서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렇게 가까이 지냈고 그럼 옛날엔 베레아 그러면 뭐 성경에 나오는 도시 베레아 사람은 신사적이었다. 성경을 깊이 공부하는 사람들이었다. 뭐 그 정도로서 끝나는 거지. 그 베레아 그러면 내 유전자가 탁 켜지지 않았어. 이제는 그 베레아 그러면 그 누구누구 예. 그 사람들 생각이 나고 얼마나 서로 가깝게 됐는지 그러면 그 사람들의 사랑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 베레아 그러면 딱 유전자 켜진다. 그래서 베레아는 나에게 의미 있는 도시야. 아시겠죠? 노르웨이. 예. 뭐, 참,
가는 곳마다 서로 사랑을 주고 받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정말 행복해요. 아, 그게 그 누구누구. 그래서 여행도 같이 하고. 그래서 여러분, 강원도 양양 그러면 저는 그게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몰랐어. 아시겠죠? 근데 이제 양양 그러면 유전자가 다 켜지거든요. 왜 켜지게? 우리 집사람이 살았던 집이 있는 곳이 양양입니다. 네. 양양. 옛날에는 그 우리 집사람 몰랐을 때는 양양 도시 이름도 어떻게 양양이야 양양. 그런데 이제는 그 양양이 참 의미 있는. 그러니까 사랑이 있으면 그게 의미가 생깁니다. 그래서 인생에 내가 정말 사랑을 모르고 살아버리면 왜 살았는지 모르는 인생이 돼버려요. 시간 지나고 나면.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우울증에 빠졌을 때는 뭐 사랑이란 무엇인가 하면 눈물의 씨앗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그거 별로 의미가 없었다. 그래서 우울증에 점점 이제 빠지면서 저는 야 정말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것이 바보 같구나. 아무 의미도 없는 인생인데. 결국 살다가 보면 뭐 돈 번 사람 돈 번 대로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결국은 노화되고 병들고 해서 죽는 걸 가지고 뭘 살아야 되겠다고.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그런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아예 일찌감치 뭐예요 스스로 끝나는 사람들이 현명한 사람들이구나. 그때 이제 제가 그 여러분 독일 철학자 니체라는 그 철학자에게 푹 빠져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니체는 정말 아주 깊은 굉장한 철학자였어요. 그 니체가 발견한 게 뭐예요? 인생은 허무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이 인생은 살 가치가 없다. 그래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도 니체의 뒤를, 니체의 뒤를 따르면 저도 니체급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렇죠. 니체급이 되면 저 경기고등학교 출신 그 피아노 있는 집의 급보다 높아질 것 같아. 그 자식은 아직도 니체급은 안 되거든. 그러고 나니까 좀 우월감이 회복이 되더라고. 야, 역시 나는 잘났어. 이렇게. 이런 쓸데없는 아무 의미 없는 인생 빨리 끝나고 끝내버려야지. 이것은 니체급이라야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 생각 그래서 결심을 딱 했어. 난 죽을 거야. 그리고 이제 그 결심을 하고 연세대학교 그 캠퍼스에서 학생들 이렇게 보면 이제 빙신 같은 놈들이야. 그래서 또 잘났어 이제. 그래서 여러분
이 제잘난 맛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살까지도 생각하는 그만큼 인간이 웃기는 인간이에요. 그렇죠. 나는 죽어버려야지. 너희들은 아직도 네 체급이 아니야. 너희들은 아직도 뭘 몰라. 아, 그러니까 피아노 있어도 축대 위에 집이 있어도 안 부러워. 왜? 나는 그 것보다 뭐요? 더 우위니까. 자, 그래가지고요. 제가 그때부터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첫째, 이발 안 해. 빨래 안 해. 응? 그 머리가 막 점점 길어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 연세대학교 캠퍼스에서 아마 얼마나 냄새가 났을까. 그런데 이 제잘난 맛에 딱 취하니까 냄새 나는 것도 몰랐어. 그참 여러분, 그만큼 혼자 잘났어. 그러니까 이 제잘난 맛이 없으면 살기가 싫어. 심각한 질병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결국 뭐예요? 최고로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기 위하여 내가 죽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제가 왜 그 죽는 거를 자꾸 연기를 하고 있었냐면, 이왕 죽으려면 멋있게 죽어야 돼. 그러니까 소문이 아주 잘 나도록 죽어야 돼. 그러니까 아주 멋있는 장소를 골라서 멋있게 탁 죽으면 그 우리 의과대학 동기생들끼리 야, 상구 죽었대? 어떻게 죽었대? 아, 야, 그 새끼 멋있게 죽었네? 그런 소리를 듣고 싶더라고. 죽어도 들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참, 지금 그 과거를,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그 참 나는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그 자기 잘난 맛을 유지하기 위하여, 죽을 각오까지 한다니. 이야, 참, 이게 무엇에 사로잡힌 생각이에요? 그렇죠. 이게 악령. 이게 거짓말이야. 그 진리.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하나님을 알기 전에 빨리 이 자식을 죽여버려야 돼. 그러면 그 이상한, 그 논리로 나를 거짓으로 쫙 돌려서 속여버려. 그러면 나는 죽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하여튼 이 멋있는 곳을 찾아서 거기 가서 죽어야 그 나를 뒤따르는 놈들이 있을 것 같아.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샅샅이 뒤졌어. 그때는 뭐 인터넷도 없고 하니까. 그러다가 어떤 잡지를 봤는데 거기에 낙산사, 양양 낙산사 있잖아요. 낙산사 의상대가 이제 기사에 나한테 읽어보고 사진 보고 하니까, 이야, 여기야. 여기에 가서 내가 죽어야 돼. 근데 이제, 여러분, 그 당시는 서울서 양양까지 뭐 길도 엉망이고, 뭐 대관령 고개를 넘어서 뭐, 이거 버스가 오는데 뭐 열몇 시간씩 걸렸고, 그 버스도 매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버스비를 열심히 라면 안 사먹고 모아가지고 드디어 죽을 날짜를 정했어요. 그래서, 다음 일요일, 이제, 양양 가서, 이제, 낙산사 가서 죽기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이제 결심을 하고, 있는데, 화요일에 독감이 걸렸어. 아시겠죠?
독감이 걸려가지고 아마 그때 이제 우울증도 걸렸고 뭐 이제 이제 완전히 허무감에 사로잡혀 가지고 이렇게 있으니까 면역력 이제 유전자 다 꺼졌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막 독감이 막 호되게 걸려가지고 막 열이 펄펄 나고 온 몸이 쑤시고 막 죽겠어요. 정말 죽을 것 같아. 엄마 그 다음 날도 수요일도 막 죽을 것 같고 막 죽을 날은 다가오는데 낙천사도 못 와가지고 죽을 것 같아. 그런데요 놀랍게도 죽기가 싫어. 그때 제가 굉장한 혼란을 겪었습니다. 이 나라는 인간이 이게 뭐지 이게? 분명히 뭐야? 나는 낙산사 의상대 가서 죽는다라고 결심을 했거든. 그거 최고의 결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그런데 그런 위대한 결심을 한 이 이상구가 죽기가 싫은 거야. 그 이 자식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하고 뭐예요? 거짓나와 참나. 참나가 드디어 고개를 들었다 이 말이에요. 거짓나는 이 자존심에 사는 나. 그렇죠? 내가 잘났다니까. 그것에 꽉 지배당하고 있는 그 악령의 그 자존심. 매 완전히 지배당해서 죽음까지도 불사하겠다. 라는 상구인데 독감에 탁 걸려서 죽을 것 같으니까 죽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상구, 이상구, 왜 죽기 싫어? 뭐 살고 싶단 말이야? 뭐 살고 싶어. 왜 살고 싶어? 너 얼마 허무하다고 그랬잖아. 나도 모르겠어. 이유가 없는데 살고 싶은 그 이상한 꼭 바보 같아 내가. 왜 살고 싶냐? 왜 살아야 돼? 너 인마 살 사람은 살 가치가 없다고 이미 너 결론 냈잖아. 그런데 왜 살고 싶지? 너무너무 못난 거야 내가. 헷갈려 죽겠어요. 야, 나는 다른 사람들은 생각 못할 그 죽음. 이제 난 이 인생이 허무한 인생 안 살아.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을 굉장히 높이 평가했는데. 니체급이라고 평가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쪼다처럼 독감 걸리니까 살고 싶대. 그 왜 살고 싶냐? 내가 나한테 물어봐도 살고 왜 살아야 되냐? 이유를 모르겠어. 이유를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 정말 이건 이상하다. 나는 나라는 인간을, 이 이상구라는 인간을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 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논리에 맞아요, 안 맞아요? 살아야 될 이유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유가 없는데 무조건 살고 싶다는 게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가 왜 이렇게 비논리적인 인간이지? 왜 이렇게 바보 같지? 그렇게 생각하였어. 야, 그거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네. 아, 내가 바보 같은 구석이 있구나.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살고 싶다는 것은 너무나 너무나 절박하게 살고 싶은 거야. 왜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디로부터 오는 생각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나의 생각은 아닌 것 같아. 나의 생각은 이미 결정이 났어. 어떻게? 죽을 거야.
산다는 것은 의미 없다고. 그 결론 이미 냈어. 그런데 나의 생각으로는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날 리가 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게 어디서 온 생각이야, 이게? 내 생각은 아니거든. 내 생각은 죽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제 수요일이 되고, 목요일이 되고, 이제 금요일쯤 돼서 조금 좋아지기 시작해. 그러면서, 야, 왜 살고 싶지? 이거는 내 생각대로 하면 죽는 것이 옳잖아? 그러면 이게 누구의 생각인데? 내가 이런 얼토당토하는 살고 싶다는 그 마음은 어디서 온 것일까? 왜 내가 확실하게 나는 죽을 거야 라는 결론을 내고서도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무슨 이유예요? 그게 성령이에요. 그 당시 이상구는 완전히 무신론자였지만, 그래도 하나님 안 믿는다고 내가, 깡다구를 부리고 있어도 성령은 이상구를 어떻게 살려주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은 이 건방진 이 상구를 살리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살고 싶은 거야.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걸 몰랐으니까 너무너무 이상해. 그래서 제가 어떤 결심을 다시 했냐고 하면 자살 보류. 보류. 자살 포기 안 한다. 자살 철회도 아니고 포기도 아니고 자살을 하되 일단은 보류하자. 왜 보류하냐. 이렇게 이상하게 내가 지금 현재도 그 살고 싶은 이유가 뭘까? 그 이유 없이 드는 그 살고 싶은 마음. 이것이 어디로부터 오는 건지를 내가 어느 땐가 밝혀보고, 아, 그 생각이, 이거는 가치 없는 생각이야. 그럴 때는 내가 죽고, 이 생각이, 야, 이거는 내가 몰랐던 새로운 놀라운 차원일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판단해서 죽고 살고를 결정하자. 그래서 제가 자살을 보류한 채로 일단 자살을 하는 걸로 하고 이제 나중에 왜 그렇게 내가 살고 싶은가 하는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오는 마음인가? 아들을 다 밝히고 난 뒤에 다시 결정하자. 그래서 그러고 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살면서 뭐 술 먹고 뭐 이제 쾌락 위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돈은 벌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의사가 돼서 그래서 일단 돈은 벌고 그래서 살아가다가 다시 그 왜 살고 싶어 그토록 살고 싶 죽기 싫은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인가를 다 알아보고 다시 결정하겠다. 그리고 이제 미국을 갔어요. 아, 미국 가서 그 당시에 한국은 정말 그때가 1970년 지금부터 딱 51년 전이네. 형편이 없었어요, 대한민국. 그때 제가 신촌서 하숙을 했는데, 거기 막 아스팔트도 없고, 막 비만 왔다 하면 막 진흙
성 바닥되고 막 예 뭐 하수구에서 맨날 냄새 나고 뭐 이제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미국을 가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러면서 야 내가 그때 죽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근데 그것 가지고는 답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래서 하여튼 돈 벌어가지고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 인생이란 게 얼마나 멋진가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이제 열심히 돈 벌기 시작. 그래서 이제 바다가 보이는 집에 수영장이 딸려 있고 캠핑카도 있고 예 벤츠도 두 대씩이나 있고 그런 멋있는 집을 사가지고 이야 이 돈이 있다는 게 이게 끝내주기 좋은 거구나 라는 이제 맛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처음에 그 당시 우리 동기생들, 의과대학 동기생들의 80%는 다 미국을 갔어요. 참, 굉장한 두뇌 유출이죠. 그 당시 서울의대, 연세의대 출신들은 거의 한 80%는 미국 다 졸업하면 군대 끝나면 미국 다 갔어요. 그때는 미국에 의사가 부족해가지고, 의사라면 무조건, 그 영주권 주고 뭐 이래가지고 뭐 의사는 뭐 아주 대우를 잘해줬어. 그래서 이제 가는데 가만 저는 고급 차를 좋아해요. 고급 차. 그래서 그 요즘도 좋은 차에 대한 고급 차에 대한 관심이 제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여기 벤츠가 두 대 있던데 조심하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동기생들 중에 내가 제일 먼저 벤츠를 1등으로 사야지.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돈이 와 막 잘 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벤츠를 그 당시에 뭐 싼 벤츠도 있고 하지만 그 당시에 벤츠 종류가 요즘처럼 그렇게 다양하지 않았어. 조금 큰 거, 조금 작은 거. 그래서 큰 거 탁 샀어요. 자, 이 벤츠를 사긴 샀는데 행복하려면 누가 봐줘야 행복하지. 아시겠죠? 이게 홍보가 돼야 행복하다고. 이상구가 벤츠 샀대. 근데 아무도 모르는 거야, 미국에서는. 서로 다 떨어져서 사니까. 근데 이 벤츠를 내가 샀으니까 내가 그렇게 싫어하던 동창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동창회를 빨리 열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동창회를 눈이 빠지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동창회 할 때가 다 됐는데도 연락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그 벤츠 사고 난 뒤에 맨날 우체통 열어서 편지고 또 동창회에서 온 편지가 없어. 이게 그냥 스트레스 많이 받았지. 그 벤츠 사가지고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 동창회 안 해가지고 스트레스. 그래서 이제 동창회를 거의 할 때가 다 돼 간 것 같은데, 드디어 동창회에서 편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야 동창회를 하는구나 하고, 편지를 탁 뜯어보니까, 이번 동창회는 사정에 의하여. 연기하겠대. 그때가 7월 달이었는데,
12월 달로 연기하게 돼. 세상에! 내가 그냥 동창회를 지나 석 달 동안 눈이 빠지게 기다렸는데, 이제 또 뭐예요? 5개월을 더 연기를 해? 와, 스트레스 받았네요. 그래가지고 12월 달까지 기다리느라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몰라. 그래서 이제 동창회 날이 됐어. 아까 이제 동창회 날이 12월 17일인가? 뭐, 그래서, 아, 잊어버리지도 않아.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옛날에는 우리 이제 선배님들은 미국에 일찌감치 와가지고 다 성공해가지고 잘들 살았어. 그런데 우리는 이제 미국 가가지고 뭐 인턴 뭐 수련이 생활하고 월급 받아가지고 빠듯하게 사는데 가면 선배님들은 팍 폼 잡았었고, 그 동창회만 그 꼴을 보기 싫어가지고 동창회 아주 지긋지긋했는데, 드디어 이제 그 지긋지긋한 동창회를 눈이 빠지게 기다리다가 드디어 가만 생각해 보니까 빨리 가야 되겠더라고. 왜 빨리 가야 되냐면, 그 이제 주로 아주 돈 잘 벌어가지고 잘 사는 선배 의사 선생님 집에서 동창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집 입구에 제일 먼저 갖다 대야 돼. 그래야 나머지 동창들이 뭐예요? 지나가면서, 이야, 이거 멋있는 벤츠가 와 있네? 이거 누구 찰까? 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날은 30분을 먼저 도착했어. 1착으로 도착했어. 그래서 이제 자리를, 최고로 좋은 자리를 딱 잡았는데, 여러분, 그때가 12월 17일이다. 캄캄해서 차가 안 보여. 7시 반부터 동창회인데 7시에 캄캄해서 안 보여. 와, 그때 그 실망감. 내가 지금 8개월을 기다려가지고, 이 동창회 눈이 빠지를 기다려가지고 드디어 왔는데 차가 안 보이는 거야. 자리는 최고로 잡았나. 와. 근데 12월 달이니까 조금 쌀쌀했어요. 그래서 내가 억울해서 죽겠어. 누군가가 봐야 돼. 누군가가 내가 오늘 벤츠를 몰고 왔다는 것을 알아야 이게 안 억울하지. 이거 아무도 모르게 끝나버리면 이거는 너무너무나 허무해. 불행해. 그래가지고 다음 동창이 올 때까지 죽치고 앉아 있기로 결심했어. 차 안에. 그래서 차 안에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저보고. 상구야, 춥다. 너 여기서 뭐 하냐? 집에 들어가야지. 시끄러. 그래서 나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웃기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기다리고 싶더라고. 그런데 이제 한참 있으니까 저 뒤에서 차가 한 대 나타나. 싹 한 대, 아, 동창인 줄 알고. 이제 동창이면 내 뒤에 딱 차를 세울 테니까 내릴 채비를 착하면서 방금 도착한 척하면서 나도 착 하려 그러는데 아니야 동창 차가 아니고 그냥 쑥 지나가 버려. 그 내리려다가 또 못 내리고 또 여러분
이러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근데 드디어 아 동창이 온 것 같아. 차 탁 대던 속도를 줄이더니 내 차 바로 뒤에 딱 붙여서 탁 되는데 나도 그때 문을 탁 열고 나가면서 방금 도착한 것처럼 그 깜깜해서 누가 도착한지 안 보이는데 무조건 탁 인사를 했죠. 근데 그 뒷차에서 딱 내리는 놈이 바로 우리 동기동창이야. 와, 이 자식이 놀랬단 말이에요. 응? 뒤에 딱 가까이 보면 이렇게 벤츠야. 이야, 이 새끼 벤츠 샀구나. 그런데 그 벤츠 샀구나 하는 그 말이 이 배가 굉장히 아픈 말이야. 그래서 그 녀석이 배가 아파하는 게 나는 왜 그렇게 행복했는지. 응? 그래서 이제, 샀지. 이렇게. 이야, 그때 이제, 작은, 그 이 녀석이 뭐라 그러냐면, 작은 거 샀지? 그래. 아, 그래서 내가 김 샀다고. 나는 큰 거 샀는데. 아니야, 큰 거 샀어. 큰 거는 420, 450, 작은 거는 280이고 그랬어. 그랬더니, 뭐? 450을 샀다고? 그러더니, 자기 차에 도로 들어가고 자기 헤드라이트를 켜가 재확인해보니까 450이 맞거든. 그 친구가 막, 이야, 니가 어떻게 450을 다 샀니? 그러면서 막 배가 굉장히 아픈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기분이 막, 이 자식이 배가 아플수록 기분 좋더라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네? 얼마나 허무한 얘기요. 그런데 그때는요, 그게 기분이 좋아. 그래가지고 이제 선배님 집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동창들이 한 명 두 명 이제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모여들수록 이제 이 우리 동기 동창 이 자식이 이제 다 홍보를 잘해주는 거야. 벤츠 샀다고 상구. 아, 그래서 전 입 다물고 뭐 탁 폼만 잡고 있어도 이 친구가 탁 이제 아 기분 좋다. 야, 이 홍보 부장 아주 잘. 그런데 응? 홍보를 잘 하다가 이 자식이 화장실에 가더니 안 나오는 거야. 아니 다른 선배들 자꾸 동창들이 오는데 안 나와. 빨리 뭐 큰 걸 보는지 응? 안 나오는 거야. 그 안 나오는 자식 홍보부장 화장실 가서 안 나오는 것도 스트레스야. 아시겠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내가 앞으로 인생을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이게? 이게 완전히 실속 없는 헛삶이 아닌가? 차 그날 저녁에 자 깨달은 게 말이야. 아주 갈등이 많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동창회를 잘 하고, 예, 네, 밤 늦게 새벽 2시나 돼서, 이제 끝나고, 집으로 이제 돌아오는데, 이제, 새벽 2시니까 뭐 길에 차도 없어. 조용한데 차를 몰고 오면서, 착착 하더라고요. 이 산다는 게 이런 건가? 이게 행복하다는 건가? 여러분. 행복이란 게 뭘까? 그러다 저도 그날 저녁에 술을 꽤 많이 마셨거든. 근데 다 가는데, 아, 뒤에서 교통 순경차가 번쩍번쩍번쩍 서래는 거야. 그건 좀 섰죠. 교통순경 오더니 너 술 먹었지? 차가 비틀거린데
술 먹었다 그랬죠. 술 냄새 나고. 그래서 요즘 같으면 애착 없잖아요. 불어보라. 그래서 훅 불면 수치가 나오잖아. 그때는 미국에도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술이 옛날부터 세요. 술 세다는 게 뭐냐 하면 술 많이 먹어도 이렇게 비틀거리진 않아요. 술 안 채운 척 이거 잘했어요. 그럼 이제 그 당시 미국서는 내려라 그래가지고 줄을 쫙 꺼놓고 백목으로 꺼놓고 그 흰 줄 위를 두 손을 벌리고 이렇게 가.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체포당한 거예요. 그래서 무사히 통과했어. 응. 이야, 펜츠 때문에 온갖 스트레스를 교통순경한테도 잡히기도 하고, 여러분. 이러면서, 이야, 산다는 게 이게 뭔가. 정말, 그래서, 제가, 참, 이거는 쇼야, 쇼. 연기야. 그렇죠? 자, 역시, 이렇게 살 바에는 죽는 게 낫지 않은가. 그런데 나는 왜 그때 독감 걸렸을 때 그렇게 살고 싶었을까? 그렇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이렇게 살라고 그랬을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예, 네, 여러분. 근데 그때 왜 그렇게 살고 싶었지? 산다는 게 결국 내가 미국 와서 남들이 다 오고 싶어하는 미국에 와서 남들이 다 타고 싶어하는 벤츠까지 샀어. 결국 이러고 사는 거야. 그래서 이야, 근데 그건 또 다른 어떤 삶이 있을까? 네. 그래서 여러분, 야, 어떤 삶이 앞으로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까? 그래서 새롭게 고민에 빠졌어요. 자, 고민에 빠져서 앞으로 그냥 이렇게 폼생폼사하고 끝날 것이냐. 그래서 제가, 야, 다시 산다는 것이 뭐냐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서 그런 쇼 같은 삶이 이제 끝나고, 이런 삶을 살아보라고 하나님이 그때 내가 독감 걸렸을 때 하나님이 살고 싶은 마음을 내 마음속에 넣어주셨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됐는데, 하나님 만난 이야기는, 그래서 이렇게 뉴 스타트를 하게 된 이야기는 내일 아침에 계속하겠습니다.